29번 보죠.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객시설결정 해지 신청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요약집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있습니다. 1번 도시군객시설결정 구시부터 몇 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 그때 그 부지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해달라고 이반 신청을 낼 수 있는가? 10년입니다. 10년. 그래서 5년이 틀렸죠. 10년. 자, 그래 이렇게 여기다 여러분 논밭이 있는데 여기다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고시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죠. 도시군객설로서 결정고시 났다. 이렇게 결정고시가 되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가가 공영을 설치가 안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바로 이 시설권을 도시권 관리로 위반했던 이반권자에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 결정을 해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권자는 바로 이렇게 해제해달라고 위반 신청이 들어가면 응답을 해주죠. 3개월 내에 오케이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죠. 몇 개월이요? 3개월이. 이때 만약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해제를 한 위반 결정을 해나가는데 그때 위반을 해나가는데 그 이행 조치는 6개월 내에 이루어집니다. 6개월. 만약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나가면 토지 소유자는 결정권자에게 다시 해지랑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해제 결정. 그러면 이 결정권자가 2개월 내에 답을 주죠. 해준다, 못 해준다. 그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이행은 6개월이 이루어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이자가 다시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해제 심사를 신청받았던 국장은 결정권자에게 해제해 줄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권자가 해지를 한 결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만은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30번. 이것은 82조부터 83조까지 있는데 타인 토지 출입, 옳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아, 1번 보시면 타인 토지 출입하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그 도시 이렇게 이 만약 보세요. 이게 공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부지다.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 정비 계란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 시행자 되죠. 이 시행자는 이렇게 행정청인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할 수 있어요. 뭐 국토교통부장이라든가 시도사라든가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럼 얘네들을 행정청의 시행자. 얘네들한테 시행자 증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하죠. 네? 이때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바로 미리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 특특 시장원한테 출입하라고 받아요. 허가. 출입하고. 허가증 나면 허가증 내보고 들어가거든. 근데 행정청 인자가 직접 시행자 됐다 그러면 드네들은 출입하는 증표,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그걸 내보이면서 관계인한테 보이면서 들어갑니다. 됩니다. 그래, 1번 보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그럴 때는 관할 특광 특특 시장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출입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번 지문.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증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가 출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 타인 토지 출입하려고 그래. 출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출입할까? 짐승이 출입할까? 사람. 이자가 행정청이든 뭐 행정청이 다 사람이에요. 알겠죠? 출입할 때는 바로 이 여러분 논밭이 있다 그러면 출입하려고 할 때, 이렇게 출입할 때 미리 알려줘야 돼요. 준비할 수 있도록. 알겠죠? 며칠, 이내 출입하고자 하는 날이 오늘이다 하면 며칠이냐 미리 알려줘야 될까요? 오, 그래. 좋았어. 7일. 7일.
그래서 3일 틀린 거예요. 3일은 너무 짧아요. 갑자기 들이닥치고 그러면 너무 짧다 보는 거예요. 7일. 며칠 전까지요? 7일. 그래서 1번 틀렸어. 출입했다 똥어치고 출입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 점유자관리한테 미리 출입 일시 장소를 알려줘야 돼. 준비하시도록. 그래 틀렸죠? 그거하고 3번하고 헷갈려서 한대. 3번을 먼저 볼까? 타인 토지에 들어갔어. 이제 이렇게 아까 3일, 7일 전에 알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렇게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를 일시 좀 사용해야 되겠어. 이 경우 이렇게 일시 사용해야 되겠어. 일시 사용. 아니면 감나무, 배나무가 있어서 이걸 변경 제거해야 되겠어. 장애 변경. 그럴 때 이것은 미리 일시 사용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장멸 제거 변경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를 받고자 할 때 토지소 점유자한테 가서 얻으면 되는데 그 자들이 현장에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 거소 주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할 때에는 이 행정청인자는 그 사실을 관할 특강 특수장소한테 통지하면 통지 그 자체를 동의발로 관취해요. 그래서 동의 별도로 안 받았대. 근데 행정청의 안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면 그저 그 특강 특특시장소한테 일시 사용 허가, 장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으면 동의 받으면 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가 있어. 이때 이렇게 동의를 받을까 안 받았다, 허가 받을까 안 받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자로서 1천만 원이 과태료가 나요. 1천만 과태료. 얼마요? 1천만 과태료 나옵니다. 왜냐 나름대로 이제 적법 절차 거쳐서 이렇게 일시 사용하려고 그래 장애 변경 증가하려고 그때도 미리 토지소유 점유자한테 미리 알려줘야 돼. 그때는 며칠 전에 알려주면 될까? 그래 그래. 그래서 7일 틀렸어 이제. 3번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 동안 하면서 장애물 변경 제거 동안 하면서 변경 제거하려는 그 일시 사용하려고 한다 변경 제거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된다. 틀렸죠? 3일 7일이 아니라 3일. 그 다음에 2번은 맞았어요. 타인 토지를 재료시청 임시동 일시 사용 동남임 일시 사용 또 감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 흙, 돌 이런 것들이 장애물을 하는데 장애물을 변경 제거에다 체크.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자는 바로 동의받아야 돼. 동의받아야 돼. 못 받는다? 동의받아야 된다.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한 허가를 받아야 할까 아까 출입하고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정당 또 우리가 그네들이 들어오는데 정당 삽시 우리가 출입을 방해하고 막았어. 그러면 그 자체도 위반이 돼. 그때는 얼마의 과태료가 난다? 1천만 원 과태료.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4번은요.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 장면을 변경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마지막에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누가 해주냐? 그 행위자가 틀렸어. 행위자가 가짜 써요. 속한 행정청. 네? 그래, 뭐, 청에 그 공무원이 와서 행위했다 그러면 행위자가 손실보상해 준 게 아니라 그 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바로 예산 가지고 보상해 줍니다. 근데 행정청의 안자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그 시행자가 하면 돼요. 그 시행자. 그게 후반부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 손실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 경우 보상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고 이분자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5번. 일출 전 일몰 이말 중요합니다. 밤이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택지다. 담장 울타리를 둘러싼 타인 토지다. 그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가? 점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틀렸어. 소유자라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번 이제 도시개발법인데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대하는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보면 면적이 1만인 공업지역에 바로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야 돼. 92페이지 있거든. 92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요. 그 규모가 안 되면 지정 못하는 거예요. 지정권자도. 그래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이 지정권자인데 면적이 차야 돼. 한번 지정하면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동원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야 되는데 콩마리가 나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공업적은 최소한 얼마 이상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은 절대 안 돼. 3만 이상은 돼야 돼. 그래서 1만 치고 3만이 공업지에다 줄 거예요. 3만 정부터 이상. 그 지정규모를 달달 남겨야 돼요. 그래, 주거적은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돼? 1만. 상업적도 1만. 자연녹적도 1만. 생산녹적도 1만. 우리는 약자로 주상자생 1만 총부터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도시발굴 정할 수 있다 그랬고, 공업적은 얼마? 3만 총부터 이상.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바꿔지역. 비도시역이죠? 뭐 관리지역 같은데. 도시역 바꾼 원칙 얼마? 그렇죠. 크게 신도시에 만들어야 자족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30만 정도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아파트 옆에 건설계를 포함해서 도시발을 할 때는 얼마만 있어도 되냐? 10만. 아파트 또는 옆에 건설계를 포함해서 할 때는 10만만 있어도 된다. 외해적으로 아파트 연립대 건설하려고 지할 때는 10만 정도 이상만 있으면 되고, 어떤 초도가 해결되면 된다. 초도. 초등학교 문제하고 4차선에서 도로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 도시적인 땅 중 보호적 녹지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없고 맞고. 도시발굴 지정권자는 바로, 도시발굴을 둘 이상의 사업지역으로 분할해서 마지막에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 나오고 지정요청자 나옵니다. 지정권자는 특광, 특, 도, 대도시장이, 외로 국장이, 근데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은 지정요청자다 이거. 그 다음에 4번 국지조를 제한 시행위로 지정하신 자는 특시공고에다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그 정부출연기관장과 공공기관장은 시공고에다 하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직접 제안서를 낼 수 있다. 맞고요. 5번 이 시행위로 지정할 수 있는 토지소유 같은 민간시행자 되신 자들은 지정 제안서를 낼 때 동의서를 첨부해서 내야 제안서가 수리되죠. 대상 토지의 3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소유 동의서 받아서 제안서에다 내야 됩니다. 5번 맞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32번 도시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인데 틀린 거. 1번 이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발구역은 원칙으로 국토부상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고시성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미 지리학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 속에다 도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장소는 도시역 및 지구단위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또 이미 지구 단위로 도시역 예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 도시발굴을 지정했다면 그것도 도시역 및 지구 단위로 결정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역 예외적에다가 도시발굴을 지정해 나가고자 할 때에 그 장소에 두 가지 계획인 광역도시 도시군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에 의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이 밝혀져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도록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데다 정할 수 없고 두 가지 장소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개, 자. 알죠? 먼저 개,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쓰면 더 명확하지다고 했죠? 식. 그렇죠. 그것까지 또르면 합격권이 들어가죠. 3번에 그거 나오거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여허적의 도시발굴정시 그 지역에 이 광역도시계 및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인 경우는 계획관리적을 때 개, 자연녹지할 때 자에서 개, 자식에 하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어요. 중요한데. 맞고 4번 이건 기득권 보호라고 하거든. 도시발굴 딱 정시하면 그 안에서는 건강 토토토 물주기 제한됩니다. 그리고 화가 신청서 화가 받아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구역 증 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체크. 착수한 자는 그 구역 지정시부터 30일 내에 뭐만 하고 개수할 수 있냐? 신고. 허가 또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개수할 수 있다. 신고하고 개수할 수 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자, 그 다음에 맞습니다. 5번.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 시 개발계획은
그 구역에 인구 몇 명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 도시 건설에서 인구 수용계. 각각 그 구역에 편입된 땅, 이건 주거지, 뭐 상업지, 토지용계, 교통처리계, 지원처리계, 환경부, 이런 걸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지구단위계 그걸 포함해야 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지구단위계는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구단위계는 무슨 계획을 만들 때 거기다 집어들까? 오, 맞았어. 그게 떠올라야 돼. 그따 써. 밑에다가. 지구단위계 딱 중요표고,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함.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됐죠? 우리 요약지 95페이지하고 100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꼭 봐주시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다 집어든다, 않는다? 안 넣고. 무슨 계획에다 집어든다? 실시계획.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33번. 이것은 9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발굴 정할 때에는 미리 도시발굴 턱 지정구 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어떤 장소냐? 아직 개발이 안 된 많은 땅인 장소. 그래서 갑자기 도시개발 하겠다라고 알려지면 바로 투기권이 난리처벌을 소지가 있는 장소는 불시에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지정구 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시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지역이 여기에 다 있다.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개발할 때, 2번 바로 3번을 먼저 4번을 먼저 봅시다. 도시역 이후적인 보호생계 관리라든가 농림지역 자연 보호지역 개발할 때, 그다음에 그 3번 국토교통부장이 국가 기념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도시발굴을 지정하려는 지역일 때, 이때는 국가 기념 발전을 위하여 지정할 때는 어디는 절대 지정하면 안 될까? 자연환경 보호정책 맞죠? 자, 그리고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런데 2번이 틀렸단 말입니다. 2번은 주거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 됐든 이 지역의 면적이 종합통 총 면적이 도시발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 포함되어 개발할 때도 먼저 구역 확장하고 나중에 개발할 수 있습니까? 100분의 30 이하.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30 이하. 30 이하. 알겠나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수정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달달달. 달달달. 1번부터 5번까지 달달달. 제목하고 도시발굴 지정한 후에 개발을 수발할 수 있는 지역을 딱 제목 달아놓고 그대로 적어놓고 도시발굴 지정한 후에 개발을 수발할 수 있는 지역을 딱 적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달달달. 됐죠? 그 다음에 34번. 이것은 89페이지하고 134쪽이 있거든. 89페이지하고 134쪽이 있거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이다. 정비법상 정비구이다.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이다라고 증오시했다. 정비법상 정비구이다라고 증오시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행위자니 가야죠. 도시발사업하고 여기는 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땅 주인들 행위 못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때 이 안에서 제안된 행위를 하면 일단 관할 저기는 시장공사한테 허가받고 시장공사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 대상이 7가지 있죠. 7가지. 몇 가지? 7가지. 그래 저쪽이나 저쪽이나 멀지않아 똑같아. 건공, 토, 물, 주 이렇게 7가지 있어. 그래 이때 이 건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건축과 용도 변경, 가선축물로 건축 이것도 허가 대상이죠. 근데 저 도시발굴은 대선도 허가받지만 정부는 대선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똑같아 허가 대상 알죠? 그래 공작물 설치 허가 받으라. 이때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같은 말에 허가 받으라. 성토 절토 정지 성토, 절토, 정제,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사를 표면 또 허가받고, 바다를 공유수면 하죠? 공유수면 또 허가받고, 토지굴착도 허가받아라. 이게 토지정명이죠? 그 다음에 흙모래 자갈 파일을 채취하는 토석채취도 허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채취는 별도 허가 안 받아요.
토지 형질 변경 목적하지 않는 토서치심 허가 받습니다. 토지 분할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물건을 옮기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허가 받는다. 중목의 식재 벌채도 허가 받는다. 특히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재도 허가 받는데 이게 중요하죠?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허가 대상을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이네들 허가 신청을 들어오면 시행자가 확정된 사업장일 때는 시행자한테 미리 의견 듣고 허가 내줍니다. 허가 받았다 합시다 여러분들. 허가 받았던 것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 받아야 될까 변경 신고할까요? 그냥 변경하면 될까요? 변경 허가 또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다. 알겠죠? 뭐 지금 틀린 건 괜찮아요. 다음에 시험장에서 맞으면 되니까. 다시 못 받아야 된다고 변경 허가 받아야 허가 받았던 것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변경 신고도 된다 틀려요. 자,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바꿨다고 하면 위반자예요. 그러면 원상회복 명을 내려요.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서 원상회복주의 답니다. 그리고 위반자의 급행을 부담시키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 여기는 세 몇 년 몇 천 오 그래 3년 3천 입만 보면 알 수 있어. 3 이렇게 입이 찌하지잖아. 봤어 맞아. 그 위 그러면 틀린 것이야. 아무튼 입만 보면 알 수 있어. 여기는 3년 3천 여기는 2년 2천 입만 보면 그만 알 수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여기는 3년, 여기서 됐어요. 여기는 노 불안추 밀집이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도 망가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위반된 행위하더라도 세게 안 처벌 안 해. 여기 망가진 지역이에요. 노 불안추 밀집해 있거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2년 2천은 3년 3천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꼭 한 번이 나와요. 여기서든 여기서든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관에서 허가받았다. 정부에 따라 정부에서 허가받았다면 국토개법상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 또 받아야 된다. 받은 걸 본다. 그래 받은 걸 본다. 좋았어. 그 다음에 이 장소 기득권 보호 규정이 똑같아. 이 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을 거 받아가지고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이 구역 지정고시로 다시 허가 받아야 개소할 수 있다. 신고만 하고 개소할 수 있다. 신고만. 며칠 내 30일 좋아요. 그리고 개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여기나 여기나 허용사항이 있어. 허가도 안 받고 허용되는 행위가 있다. 허용행위는 여기는 여기 봐봐요. 6개, 여기는 7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하나 추가됐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생각나야 돼. 그러면 이쪽에는 이쪽에 허가 대상이 아닌 허용사항 6가지 일단 똑같은 6가지가 있고 하나 더 추가된 얘기는 허가 없이 허용된 거 꼭 생각해둬야 돼. 자. 재해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는 허가 없이 허용된다.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터용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자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해 뭐 버섯재배사, 탈곡장, 양장장,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것들 간이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나 여기나 그 구역의 전착으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던 행위 그리고 자연환경을 손상하지 않고 자연환경을 손상하지 않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런 행위들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상용 종목을 임시할 때 경작지가 아니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하나. 여기는 더 추가되지 하나. 여기는 로우 블랑치 밀집해 있는 지역이 지금. 로우 블랑치 밀집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곧 붕괴된 게 생겨서 그래서 붕괴 등 안전 붕괴 방지 등 안전 조치를 한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여기까지 그러면 한 문제 마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풀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34번 그래 허가를 받은 행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이냐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죠 3번만 허가라는 생각으로 나면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35번 35번은 104쪽하고 105쪽이 있어요. 자,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개발 나오죠? 틀린 거. 먼저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자일 때 원형지 공급개발이 있을까요? 수용산 방식. 이때 원형지 공급개발할 때 원형지는 누가 공급할까요? 누가 공급할까요? 시행자가. 시행자 지만대로 공급할까요? 지정권자 승인받을까요? 지정권 승인받아야 돼.
대원형지 공급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는 국지공하고 공장 학교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떠올라야 돼. 이때 원형지 공급 면적이 중요하죠. 도시발격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내까지만 원형지 공급 개발 가능해. 원형지 공급 면적 3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그 수치를 꼭 아셔야 돼. 3번 틀렸어요. 2분의 1 알아? 3분의 1. 이 수치부터 먼저 암기해야 돼. 철저하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맞아. 맞지만 한번 체크해 보겠어. 1번. 이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지공정에서 선정한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 돼. 국가가 땅 사겠다면 와서 계약서 써서 받아가서 이렇게 돈 내는 거. 이게 수의계약이다. 근데 학교 또 한번 쳐봐. 1번 치면 공장 또 한번 쳐봐요. 학교 또는 공룡을 직접 이용한 자에게 원리를 싸게 공급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로 개발자 선정한다. 근데 이해 이상 유출되면 실격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하세요. 2번 지문에서 알아볼 것은 이 원형기를 싸게 받아갔던 그 친구들 바로 그냥 되팔아가지고 엄청난 전매책을 법에서 허용하게 되면 투기권을 조장한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우리 법서는 야 너네들이 원형기 개발을 받아갔다면 직접 개발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팔면 안 돼 이렇게 하셨어. 몇 년이요? 10년. 다만 누구누구는 국지 누구누구는 원형제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을 해도 되냐? 국지. 누구요? 국지. 그래서 국지를 취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을 보면서 매각할 수 없다. 이때 10년이라는 것은 원형지를 공급받아가지고 개발했다면 공사 완료일부터 5년 동안. 원형지 공급계약서에서 넘겨받았다면 공사 안 들어갈 때 10년. 이 동안은 팔아먹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지 빼고. 그때 양자 중 빠른 기간을 매각 제한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 원형지 공급 가격은 기준 똥 합쳐봐. 기준. 찾아가죠. 원형지 공급 가격에다 줄 것이고, 기준 똥 합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말 잘 받으셔. 무엇을 기준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느냐. 감정 가격에다가 그 시행자가 뭐, 기반서 같은 설치 공사 금액을 드려놨다면 그 공사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에서 한다. 기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행자와 개발자가 있는데 그 시행자가 바로 원형지 공급해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공급받았던 자가 뭐 학교도 지고 공장도 건축할 건데 그에 따른 인허가문은 누가 처리해주냐? 시행자가 다 해줘요. 누가 해준다고? 시행자. 5번. 시행자가 업무를 담당해서 처리해준다. 시행자 해줍니다. 그 다음에 36번. 이것은 98조부터 99쪽에 있는 도시발조합인데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맞죠.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최소한도 도시발조합 안에 토지수가 몇 명 있어야 되냐? 7명. 그런데 정관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가야 되냐? 지정권자. 그리고 인가받은 후 그 뭐까지 바쳐야 성립되느냐? 등기. 맞고. 2번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한테 꼭 둬야 되는 바 조합 원 중에서 총회로서 선임되지만 이때 조합장이사 감사 임원은 겸직이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그래서 조합장이사 감사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없다가 중요하고. 3번 조합의 구성인 조합은 누가 되냐? 조합 설립 시 동역을 분분하고 도시발관의 토지 소유자가 다 된다 강제로. 그리고 조합원은 의결권 행사할 때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끌어 행사한다. 4번 대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서 몇 명 살 둘 수 있냐? 50명.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정비법 100명 둬야 한다. 5번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오 좋아. 조합장 갈피치고 감사.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조합장이라 감사. 37번 이것은 101페이지 있는 건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방식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 맞습니다만은 5번 집단적 찾아봐요. 그러면 무슨 방식이요? 그렇죠. 그렇죠. 환지 지워버리고 수용 또는 사용 써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죠. 환지가 틀렸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됐죠? 그리고 특히 1번 지문도 좀 잘 봐주세요. 그 지역의 집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지 높다.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시한다고? 환지 방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은요. 4번. 하나의 도시법 안에서
수용 사용 방식 적용 구역, 환지 방식 적용된 구역을 꼭 분할해서 할 필요는 없어. 하여도 되고 안 해. 끝에가 중요. 할 수 있다.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럼 되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리고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번. 이것은 101페이지 있는데 더실법상 각종 동요건에 관한 설명료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정권자께서 개발기를 수립합니다. 개발기에 따른 시행방식도 꼭 집어넣고 시행자도 집어넣거든. 이때 시행방식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있었는데요. 이때 환지방식을 정해서 개발하자라고 개발 수립할 때는 그 안에 편입될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동의요건은 환지방식 때 체크해요. 환지. 수용사용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 때요? 환지방식 중에. 환지 방식을 정해서 개발하려고 개발 개수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같은 때는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2번 아까 했습니다만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국지조를 제한 시행자로 증발순자 제한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때 민간인이 바로 지정 제한서를 내려고 한다 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소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2분의 1이 얼마라고요? 3분의 2. 3번 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을 정해서 하는 사업장인데 시행자가 지금 A라는 땅 주인이다 환지 안 받을래요? 라고 신청서 냈다든가 동의서를 줘버렸어. 그때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신청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려 할 때 그 토지에 만약 임차권자 같다면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들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 좋아요. 받아야만이 환지. 만약 임차권자의 동의 못 받으면 환지 정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임차권자 권리를 보내줄 수 있거든.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 치고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 그리고 4번 이 민간 시행자가 말입니다. 수용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요.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에 수용하는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 수용할 수 있죠. 민간 시행자일 때만 그래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뭐 해야 되냐? 소유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래야 돼. 하거나 틀렸어. 하고. 그게 민간 시행자가 이 수용 방식을 도시법에 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1, 2, 3에서 3등분으로 나눠 이걸 다 소유해야 돼, 자기가. 그리고 여기 이 4명 있다면, 8명 있다면 8명 중 2분의 1인 4명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때 이달 끝까지 협조 안 해줬다. 그러면 이자할 것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민간 시행자들. 알겠나요? 그래서 면적의 3분의 3을 뭐하고? 소유하고 해야 돼. 하거나가 틀렸어. 하거나는 선택적인 거고. 하고가 동시효권이에요. 그래서 하고로 바꿔야 돼. 소유하고 토지소유 종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법상 이자들이 봐보세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토지주동사 뭐 수자공사 등등등 지방공사 정부 출연 이네들이 도시개발법상 수용망을 주한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됐다. 이런 시행자들도 수용하려면 이런 요건 충족해야 되는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발 구역의 토지소 7명 이상의 정관청에서 지정권자에게 조합설 민가 신청서 내려고 한다. 그때 인가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편입되어 있는 땅 주인 동의서 필요하죠.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 토지소자 와와 토지소자 총수 얼마? 2분의 3으로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3분의 2가 바뀌었어.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또는 아니라 와 세 간대를 수정해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39번. 이것은 도시개발법상 토지상관채권 103페이지. 도시개발채권 121페이지, 122페이지 있는데 꼭 시험에 나오죠? 틀린 거. 1번.
도시개발사업 시용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한 채권, 이걸 약조로 토지상환채권합니다. 이런 토지상환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해 줄 수 있어. 누가 발행해 주냐? 그리고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어. 끝에 가면 모든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야 발행해 주냐?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만 발행해 주는 거야. 일부. 지금 A 땅이 지금 10억인데 10억의 일부인 5억만 현금 받아가고 5억은 안 받고 땅으로 받기를 원해.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증서, 이걸 토지상환채권합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냐?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규모는 분양해야 할 토지, 분양해야 할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2번, 이 토지상환채권을 A가 토지소유자로서 시행자한테 하나 받아놨어. 김영수 받거든? 그러면 이걸 제3자한테 이전에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가능하다. 중요하고.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할 때 그 넘겨받았던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동그라미 원부에 기재해야 해요. 줄 것을 요청해서 기재해놓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도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 발행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명의변경을 확실히 해야 될 것. 두 가지 다 고쳐야 돼. 맞고. 3번. 도시발채권은 말입니다. 상환 기간은 발행일부터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조례를 정한 거? 5에서 10, 10에서 20 틀렸어. 5년 내지 10년 보면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멸시가 어마어마 중요한데 상환일부터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 2년. 그래서 10을 5로. 7을 2로 수행해야 되고, 4번, 3번. 4번이면, 이 도시개발 채권 발행권자 누구냐? 시도사인 지자체 맞아요. 그리고 발행 시 총액, 그리고 상환법 절차 이율은 누구한테가 승인받았냐? 행정 안전부장 승인받았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 시는 누구한테가 승인받았냐?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 안전부장의 승인권자고,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 승인권자다. 5번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만 발행 가능해. 김영증권만 돼. 안 돼. 다른 것은 김영증권만 되고. 그런데 도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다. 이걸 잘 비교되셔. 토지상환채권은 무엇으로만 된다고? 김영증권만. 그런데 도시발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도 있고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40번. 자, 도시계획법령상 중요한 계획이 3개 나와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 세 가지 나오는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발계획은 94쪽에 있고 실시계획은 100페이지 있고 환지계획은 108페이지 있는데 1번 이 개발계획의 수립권은 지정권자가 하는 것인데요. 지정권자한테 시행자한테 맡았던 시행자 들어가서 실시계획도 작성하고 환지계획도 작성합니다. 맞습니다. 2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인가권자는 실시인가는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지정권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틀렸죠. 다시 한번 실시인가권자는 누구다고? 지정권자 누구라고? 지정권자.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예컨대 뭐 조합이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됐다, 환지 방식 때? 그때 환지를 작성했단 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 환지객은 인가받아 확정되거든. 그때 환직 인가권이 지정권자, 이게 틀렸어. 바뀌었어. 실식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고 환지객 인가권이 누구냐?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바뀌었어요? 그렇다 써놔요. 바뀌었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중요한데, 다시 한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한 경우는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제도에서 사반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장. 군지에서 한다. 그러면 군수. 여기 6대광시 서울특별시 할 때는 자치구청에 가서 인가받는 거예요. 이해 돼요? 중요한데. 그러면 얼마나 이해가 됐나? 이, 여기 구청장이, 서구 구청장이 서구 어디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자기가 시행자 됐어요. 자기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어요. 그러면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1. 아무 생각 없다. 2. 관심 없다. 3. 받는다. 4. 안 받는다. 안 받아. 왜 안 받냐? 이 인가권자가 아까 시장, 군수, 자치구청, 특별 자도세라고 했죠? 이네들이 시행자일 때는 지기들이 작성해서 확정하면 돼. 그래서 인가 안 받아요. 이해 돼요? 중요한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할 때만 인가 받는다. 누구한테 인가 받느냐? 그 사업장 하나는 최말단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지금 특별 자도세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해가 된다. 진짜 이해 됐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물어보겠어. 자, OX 문제 드립니다. 조합이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OX. 맞았어요. 맞았어. 잘 찍었네. 자, 아무튼 통과돼. 이제 맞췄으면 통과되는 거야, 이제. 자.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시킬 사항은 이런 것이 있다. 맞았어. 읽어보시고. 근데 개발계획 대우는 지구단위 포함되지 않고 지구단위 4번에 있죠. 실시계획을 만들 때 지구단위 포함된다고. 그쵸? 읽어보시고. 5번.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 관련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채비 보류명세 꼭 포함하는데 청산결정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받으세요. 41번. 108페이지부터 112쪽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발사업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가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는 걸 증환지라고 그래.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글씨는 없다는데 법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래야 돼. 법적으로 그거는 없다 돼. 틀렸어. 그래서 있다로 승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시행자 따 줄 것이고 이 환지 방식을 정하는 시행자는 사업하면서 법적으로 너무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걸 감안지. 그리고 적은 것을 더 늘려서 줄 수 있다 없다? 있어. 이걸 증환지. 이렇게 시행자는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더 줬다 그러면 증환지, 적게 줬다 감안이라고 그랬죠. 그때 차액을 계산해서 주고받아.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것이 증환지. 마지막에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수용했다면 이걸 감안지 이렇게. 됐나요? 시행은 둘 다 다 할 수 있다. 증환지도 할 수 있고 감안지도 할 수 있다. 그때 증환자든 감환자든 그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어. 직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 자, 그 다음에 2번.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전 토지와 환지 7가지를 종합거래에서 정해준 시원칙입니다. 이때 7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약조를 뭐라 합니까? 일단 위, 지, 면, 토, 수, 리, 환. 그 중에 네 번째 다섯 번 류념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보면 토는 토인데 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토지 형태가 아니라 토질이다. 그게 중요해요. 즉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A가 환지계획구역 안에 지금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논이 좋은 논이 그래 환지일 때 논 줘야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좋은 논 그 자리. 근데 A가 좋은 논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해서 다시 그 줘야 되는데 그 땅 옥토 줘야 되는데 바로 B 땅은 아주 그냥 험난한 땅이었어. 개발하기는 완전히 암석이 깔리는 땅이었어. 암석 바위가. 그런데 A한테 개발해 줄 때 환지 줄 때 암석을 줘버렸다. 그러면 B, A는 환지 받아가지고 그것도 금을 주려면 공사비 어마어마 드려야 돼요. 그 바위 다 뚫고 깨고 부시려면. 알겠나요? 그래서 비용이 어마어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전 토지가 옥토였으면 옥토 주는 것이고 암석 깔려있었으면 암석 주는 거예요. 이게 토지래, 토지. 토지 품질. 토지를, 쉽게 말하면 토지 품질이 품질. 품질이 중요하고. 토지 형태는 고리대상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토지 형태를 X 쳐버리고
뭘로 바꿔라고? 토칠 거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일곱 가지를 종합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단 무엇으로 정했냐? 보류지. 보류시킨단 말이에요. 보류시키. 그래서 거기 보면 채비지하고요. 보류지하고요. 이치를 바꿔채. 너 이리로 와.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이해 돼요? 바꿔야 돼. 그래, 이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방식 쪽에 나갈 때 사업 끝나고 나서 시행자가 원주인한테 땅 다 안 줘요. 일부 빼. 토지 부담 시켜서 빼. 그걸 보류시킨다. 보류지. 그 빼까지 뭐 하느냐? 사업 경비에 충당해서 일단 자기가 이걸 빼요. 자기 걸로. 채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설 용지로 쓰는 거예요. 도로, 뭐 공원 용지. 그래, 채비지는 보류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류지가 더 넓은 용어란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류시키고 그중 보류 중 사업경비 충당해서 채비로 딱 빼낸다 이렇게 하셔요. 됐죠?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 이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래, 자, 조성된 토지를 이제 평가해서 이건 얼마짜리, 얼마짜리 싹 결정하거든요. 그때 최종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제가 필수적이에요. 가장 먼저, 감정 평가업자 동원해서 평가케 해. 그게 1번이고, 평가된 자료라면 토지평가 협의 심의에다 붙여. 그리고 결정하면 돼.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성토지 등 가격을 평가하자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틀렸어. 결정한 후가 아니라 한 후. 그 말 지워버리고 결정하되 하되 그에 앞서 이렇게 그래야 맞아. 결정하되 결정하기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평가예요. 평가. 토지평가협의 알겠죠? 그래. 감정 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케 하는 것이 1. 평가했다 줄 거예요. 1. 토지평가협의의 심의 2. 결정 3. 순서과 알았어요. 필수적이 되고 다. 뭐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평가. 2가 토지평가협의의 심의 결정이 3이다. 5. 이 환지방식으로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수행한 공공서가 대체하는 공공서 새로 설치해서 내놨다. 종전 공공서 전부 일부 용도 폐지 변경돼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이건 국가 지자체 몫으로 환지를 정해서는 안 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로 꼭 정해서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42번 도시개발법령상 이건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6시까지, 6시 반까지 하고,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 갖고, 7시부터 그 다음 이어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쉬었다가 30분만 더 하면 되겠네. 그리고 저녁 시간 할게요.